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특공대장 잭기와 함께 특급 작전을 수행해 봅시다. 특공대원이들 모두 모였습니까? 돌격 앞으로! 시사 특공대. 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입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나 유튜브를 구경하시면서 단 댓글들은 무료고요. 바로 입대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35 특공대장 잭디와 소통하는 번호입니다. 샵 1035. 앞서 짧은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대부분 대학들이 학기 내내 원격 수업, 흔히 말하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사이버 대학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업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건국대에서는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대학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좀 어렵다. 특히 재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이 손으로 혈서까지 쓰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참 무척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봄만큼 아름다운 봄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20년에는 캠퍼스의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환한 봄 햇살 아래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연애도 하고 마음껏 캠퍼스를 거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원곡은 아니고요. 김수철 씨가 굉장히 사이케델릭한 그 기타 소리와 함께 본인이 자기 옛날에 발표했던 노래를 다시 연주하고 불렀던 버전이었습니다. 나도야 간다.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다들 노래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양영희 님도 기타 소리 죽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김상호 님께서는 요새 신입생들이 봄이 오는 캠퍼스로 시작하는 이 노래를 알까요? 어쨌든 저는 신나게 불러봅니다. 라고 다들 노래를 따라 부르셨다고 또 합니다. 우리 3926 대원님 수줍게 저도 특공대에 입대하려고요. 참고로 전 50대 직장맘인데 계급은 50대 직장맘이라 연세가 있으니까 일반 사병으로 시작하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원님 3926 대원님께는 저희 스태프들이 하사 붙여드립니다. 하사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자, 샵 1035 50원 100원으로요. 이런 식으로 특공대 입대할 수 있습니다. 고릴라 유튜브 구경하시는 분들은 무료고요.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봅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네, 특공대 입대 문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9324님께서 고민하다가 입대 문자를 보냅니다. 특공, 우울증을 이겨나가며 점심 먹고 산책 후에 늘 특공대를 듣습니다. 놓친 1, 2부는 늘 팟캐스트로 또 들어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12시에는 그래도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늘은 오전 내내 누워 있었지만 잭디 시사 특공대 시그널 음악에 맞춰서 요리하고 또 점심을 먹어 봅니다. 이제 샤워하고 방 청소도 하고 오후에 컴을 켜고 작업도 시작해 보려고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 때문에 백수가 된 프리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찡한 느낌이 있습니다. 문자가. 아, 힘내십시오. 아, 우리 그 백수가 된 프리랜서 9324 대원께 우리 커피 쿠폰 하나 날려드렸대. 힘차게 우리 커피 쿠폰. 감독님 준비되셨죠?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커피 쿠폰. 네, 지금 정상근 기자가 앞에 있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통은 끝났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쉽지 않죠? 네. 아, 쉽지 않아요. 세상이 쉽지 않아요. 아, 뭐 그래도 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분 든데 찡하죠. 네,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일상을 이렇게 늘어놓았는데 이 우울과 이 낙담과 싸우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시사특공대만 한 것이었죠. 아, 끌어올리는 데는 저죠. 네. 두레박이에요. 인간 두레박. 제가 좀 가라앉히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북한 쪽에서 그거 그 연락사무소 부순 걸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더 강력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거 또 엄포를 놓고 있네요. 네,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이 노동당 기관지죠. 이 노동신문은 이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석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 터져나올 이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그 우리 군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라면서 이 구체적인 군사 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군사적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 대남 비난도 이어갔는데요. 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이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시니어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누구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남측을 향해 이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라고 매도를 하면서 이 남북 관계를 더는 논할 수 없고 이 남북 간 접촉 공간도 필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실 어제 이 청와대가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의 담화를 놓고 굉장히 거센 어조로 네, 비판했거든요. 네, 네. 이 무례한 어조라든지 이 몰상식한 행위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한편 이 북한군이 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그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민경초소라는 것이 대체로 비어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이 군에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턱 밑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네. 정부나 군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 사실 비슷한 식의 이 무력 도발이 또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력으로 맞대응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네.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네. 그래요.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그 북한 내 그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이 지도체계와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괴리돼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주민들을 생각하면 또 너무 불쌍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들어보죠. 네, 우리 측에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인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이 워싱턴 DC 인근의 댈러스 공항에서 이 KBS 취재진에게서 목격이 됐는데 이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짧은 답변만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한 뒤에 군사 행동까지 예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도훈 본부장은 미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국 대표단을 만나고 오늘쯤 워싱턴 DC로 돌아올 예정인 스티브 비건 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의 여력이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명입니다. 어제보다 더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었는데. 네, 60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가 8명이고요. 이 지역사회 감염이 51명입니다. 서울에서 24명, 경기도가 15명, 그리고 대전이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북에서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대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전의 집단 감염지가 두 곳입니다. 네. 한 곳은 이 방문 판매 업체인데 지난 15일 밤 확진된 대전의 60대 여성을 비롯해서 이곳을 방문했던 4명 그리고 그 접촉자 7명까지 모두 11명 이상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대전 서구의 교회에서는 이 목사와 가족, 교인 등 이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대본은 이 집단 감염이 이 서울의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이 신천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의 49번 확진자가 이 서울과 대전 서구에 소재한 이 방문 판매 업체 제품 설명회를 방문을 했기 때문인데 다만 아직 이것이 뭐 그 관악구의 리치웨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49번 확진자가 또 신천지 교인 명단에도 등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참 점점 이 역학조사가 어려워져서 사실은 지금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 아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디서 전염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확산이 또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네, 지금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일 숫자도 보면 50이었다가 40대였다가 다시 또 50대가 됐다가 네네. 안심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자,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봤던 뉴스가 그 우리 새로 나온 21번째로 이번 정부 들어서 알려져 있는 네. 추가 부동산 대책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면서 내놓은 대책인데 일단 이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풍선 효과, 그러니까 한쪽이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르는 그런 효과로 집값이 상승했던 경기도 서부 그리고 인천, 대전,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역만 빼고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집값 상승폭이 큰 수원, 뭐 구리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인천, 이 대전의 17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 추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다면 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네.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가 됐는데 모두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또한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 그 집 안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안에 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있는데 이 재건축 조합원이어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어디 재건축이 결정이 났는데 투기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주기간 계산은 집을 산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입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 임대를 주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를 막겠다는 건데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 부동산 법인 관련된 이 세제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정책이나 세부 사항들이 있지만 지금 뭐 다 얘기할 이거 사실 다 훑어보려면 1시간 2시간도 더 걸려요. 아, 네,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대책이 있다는 거 정상근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사실 그 실수자 들이 불만도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일단 이 정책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뭐 주택이 없다가 뭐 하나 살려고 했는데 뭐 대출길이 좀 막힌 뭐 그런 분들도 조금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 보다가 그 다음 뉴스는 아 이거 정상근 기자가 아마 갖고 오겠지 싶어서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갖고 오셨네요. 네. 그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관 배수 공사를 하던 그 인부 두 명이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하수관 배수 공사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62살 최모 씨가 먼저 추락을 하고 이를 목격한 굴착기 기사가 구하려고 하다가 뒤이어서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빠진 맨홀과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로 오수가 차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 맨홀 속에 일산화탄소 이게 오수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네. 아마 이 하수관을 열고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규정과 달리 그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네, 이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청 측은 작업자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작업자가 이 빗물이 흐르는 관인 그 우수관, 네, 그러니까 그 오수가 아닌 그 일반 이제 빗물이 흐르는 관의 맨홀 뚜껑을 열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오수관 뚜껑을 잘못 열었고 이 때문에 유독가스를 들이마셔서 실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의 실수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실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사실 이런 실수를 있었죠. 막으라고 2인 1조라는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어 거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료한테. 네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를 설명하던 강남구청 관계자가 이 숨진 노동자에게 멍청하게 우수관인데 오수관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이건 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또 네.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한 뒤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거기 이제 강남 한복판인데 네. 이런 거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장마가 큰 비가 네네. 많이 오고 하면 이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 사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미리 이 빗물 빠지는 길을 점검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무식하게 멍청하게 네. 이런 표현을 구청 관계자가 써도 되는 건지 정말 어제 정말 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매우 부적절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뉴스 하나 살펴보죠. 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채널A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본사에 이어서 그 해당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시작한 건데요. 검찰이 현직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인데요. 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이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채널A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취재원에게 본인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거나 또 신라젠 수사팀과 연결시켜주겠다고 이 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앞서 검찰은 이 채널A 본사와 그 해당 기자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기자의 휴대폰 두 대 그리고 노트북을 확보를 한 바 있는데 하지만 뭐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지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해당 검사장에서 휴대폰에서 이 통화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 해당 검사장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들어와서 뭐 좀 간식을 드시고 계신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씩 웃네요. 네. 이따 한번 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수고하셨고요. 아 그래 아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시 또 번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저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빙부상을 당해가지고 친구가 저에게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무척 고민됩니다. 이 상황에서 네. 방송 진행하고만 있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갔을 텐데 고민해볼게요. 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네 됐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2부 3부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party. Welcome to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2부 작전을 펼쳐 봅니다. 샵 1035로 50원 100원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고릴라 유튜브로도 댓글을 마음대로 달 수 있고 카카오 채널로도 시사 특공대 친구 맺고 막 톡도 보낼 수 있고 막 골프 치고 밥도 먹고 막 그렇습니다. 6242님께서 초삼 둘째 딸하고 듣고 있어요. 우리 애가 초삼 초등학교 3학년 직디가 커피 쿠폰을 요란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더니 저 아저씨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해줄까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아저씨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란다 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도 해보려고. 2653님 현재 군생활 10년 마무리하고 전역을 준비하는 청취자입니다. 아 직업군인이셨구나.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시사특공대 입대 희망합니다. 코로나 플러스 북한 정세로 많은 군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힘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더불어 화이팅입니다. 라고 아주 씩씩하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인들에게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생활 10년 마무리하고 전역 준비하고 다시 예비역으로 시사특공대 입대하는 이분께 2653 대원께 커피 쿠폰 날렸습니다. 박현용님 특공
잭디 전 36살 남자입니다.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이 벌써 세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역 병장인데 재입대 될까요? 이분은 이제 시사특공대 조종관을 잡아야죠. 공군으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 부기장까지 하셨으니까 대위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용 대위 진급을 명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욱 씨, 우리 그 아주 유명한 특공대원이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증거 다 치우고 다 준비하고 입장문을 냈다고 봅니다. 결국 불기소하고 덮을 거라는데 이제 뭐 왼손목 정도 건 느낌이에요. 요 얘기 이따 김태현 변호사한테 잠깐 물어보고 시작하죠. 빨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나 시사특공대. 나 세 분 되게 웃겨 죽겠네. 알겠습니다. 시사특공대 2부, 3부. 목요일 2부, 3부는 법과 함께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하라고! 세 분의 변호사 모십니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지만 법이 없으면 굶어 죽을 분들이죠.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물어볼게. 심적인 질문은 박지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괜찮죠, 김준우 변호사? 네, 괜찮습니다. 네. 보느라도 화면을 보니까 살짝 과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 적당히 하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밤 늦게까지 너무 또 인간관계 이런 것도 맺다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네. 변론을 잘하는 것도 있고. 네. 뭐 계약도 뭐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도 또 있고 서면을 잘 쓰는 능력도 있고 또 영업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데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개업 변호사들은 영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예, 김준우 변호사 어제 영업하셨다고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뭐 어느 작은 정당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에 갔다가 네 그랬습니다. 그 짧게 정리해서 말하면 돈 안 되는 자리. 네네. 영업도 못 하고 아주 거창하게 엉뚱한 데 술을 마셨군요. 짧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법대로 의 청취자 사연 가기 전에 감독원 검사장 뭐 입장문도 발표하고 뭐 이제 핸드폰도 내고 했댔는데 그동안 사실 그 이름도 정확히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쪽에 뭐 이 그 어떤 그 뭐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송계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네. 통로 안 물어볼 네. 수가 없어요. 방송계에서는요.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봐. 아, 무슨 뭐 전화번호가 있나 뭐 이 안면도 같은 사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저한테? 아니 뭐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뭐 다 정리가 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쪽 아니 그쪽은 지금 이미. 보니까 저기 저 검찰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휴대전화 가져갔다는 거고 네. 휴대전화 가져갔다는 거고 그래서 어제 이제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변호인만 연선 동기를 선임했던데 선임해서 검찰 출신 그래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그런 상태죠. 아니 근데 초사방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김태현 변호사도 묻고 싶은 게 그래 뭐요? 수사해가 수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 얘기가 나온 게 몇 달 전인데 이제 영장 나와가지고 휴대전화하는 거는 지워도 복원이 다 되잖아요. 에이 그럴 수 아니죠. 네. 그게 일주일 만에 지우는 거랑 한 달 동안 꼼꼼하게 지우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말하면 볼에 쪼았으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이미 나왔죠. 네. 네. 기사에서 나왔어요. 한동훈 검사장이랑 저 채널의 그 기자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다 이모 기자가 이모 기자라고 하시는 네. 이모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네. 그 녹취록에 있는 얘기들. 네? 그러니까 녹취록에 있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내용인지는 차치하고 예.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뭐 똑같이 네. 그 녹취 파일이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이 있을까요? 이모 기자 핸드폰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자가 그죠? 녹화 있겠죠? 그럼요. 녹취를 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녹취를 하면 기자가 녹취하지 검사장이 미쳤습니까? 그걸 녹취하게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예. 그건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비방용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전 없을 거라고 알고 있고 뭘 그래서 얘기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네. 그리고 그래서 2월 달에 몇 번 통화한 거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 근데 기자하고 검사장 통화하는 건 너무나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썩 네?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냥 언론사 기자가 중요한 건 그것도 그냥 검사 중요한 건 그 녹취록의 얘기 지금 이동 아나 왜는 이모 기자가 한동과 이모 기자. 이모 기자가 일관되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녹취록 얘기 내가 꾸며낸 겁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꾸며낸 근데 이제 꾸며낸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을 한동 검사도 이 기자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그 MBC에 제보했던 지모 씨. 네.
MBC 모든 걸 제외한 지모. 지모 씨가 그 이모 기자하고 했던 대화 내용들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렇죠. MBC는 몰카로 찍고. 네. 근데 이모 씨가 그걸 녹음을 하면서 예를 들어 녹취록 보여줘. 녹취록을 읽고 눈으로 본 게 읽은 거예요. 음흠. 여기 대본처럼. 제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상대방의 변호사님 이렇게 읽은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자기가 녹취록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다라고만 얘기했지 그 녹취록에 녹음 파일에 내가 들은 게 이 녹취록 내용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고리가 없다. 그래요. 그걸 MBC도 몰라. 그래서 MBC 기자가 진짜 뉴스데스크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녹취 파일이 저 지모 씨가 들었던 녹취 파일이 녹취록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희도 확인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건 맞아. 이상 희한한 게 이거는 맞아요. 바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 박준 변호사가 이 저기 지금 보신 여기 우리 대본 있잖아요. 네. 뭐 사례 이거 대본 나한테 줬어요? 그리고 목소리 들려줬어요. 이거 리딩한 거. 그러면은 그 들은 목소리의 녹취 파일의 내용이 녹취록 내용이다랑 같은 거다 아니다라는 걸 구별이 안 갈까요? 갑니다.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럼 그 내용까지 가서 내가 녹취 파일도 들었는데 왜냐면 녹음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녹취 파일 들려준 것도 녹음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당시에 지모 씨가 이 기자랑 얘기할 때 이거 녹취록 자기가 읽었고 녹음 파일 들려준 거 다 듣고 있었고 그게 다 녹음이 됐다고. 그렇죠. MBC에 제보를 했어. 예. 네. 그죠? 그러면 이 녹취 파일이 들린 게 또 녹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녹음이 그래 간접적으로 뭐 네. 음질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네, 그 네. 내용이 녹취록 내용인지 맞는지 아닌지는 MBC가 가지고 있는 녹취 파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가져온 게 재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되게 짧게 얘기하다. 아니 그래서 한동훈 사장님 뭐 무죄일 수도 있고 한 그 이동재 기자가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팔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화 통화한 내역은 있고 근데 이상하잖아. 멀쩡한 최고 언론사 중에 기자 한 명이 갑자기 검사장 이름을 아무 이름도 없, 이유도 없이 호가호위 한 것도 좀 이상하니까. 팔아먹고. 그러면 뭐 이제서라도 핸드폰 정도는 압수수색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있어. 구속한 것도 아니고. 나도 그걸 뭐라 하냐.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유감이라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굳이 청취자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번 뭐 수사 관련해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글을 이제 말하자면 뿌린 거예요 언론에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냥 수사 결과로 말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정치하실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실까 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언론 플레이가 아니고 그럼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언론 그 정도니까 그냥 지켜보시자고요. 아니, 내가 너무 김준호 길게 고소했어. 김준호 벌써 고소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뭐 혐의를 내가 막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수사 전에 압수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입증 발표했으니까 검사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오래 기다려 10초 맡게 10초 많이 안 하고 1분 드릴게 1분 드릴게 제가 제리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말이라면 그 이동재 기자가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후배까지 들고 댕기면서 제가 알기로는요 누가 변호사든지 누구든지 검사를 팔아먹잖아요. 가만 놔둡니다. 벌써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입장표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입장문에 보면 그 이미 이모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은 들어 있어요. 표창장 그렇게 빨리 하면서 본인도 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미 있게 네? 지켜보시죠. 네. 지켜봐요.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잣대로 이걸 그렇죠.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좀 너무 질질 끌었던 거 아니냐. 이 사이에 다 시간을 벌어줬던 거 아니냐. 내가 검사장이라면 난 그러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를 어떻게 팔아먹고 이게. 자 진정하시고.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 반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인 얘기를 하세요. 논리다. 너무 늦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 지금 논리 얘기했는데 야 이렇게 자 이렇게 김태현 변호사 팬들이 있어 보면 465 하나님께서 3대 1인데 1이 3을 설득하고 있네라는 또 지금 4년째 저 국정 페브루피시가 언제 터졌죠? 2016년 10월 18, 19 4년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익숙합니다. 이 구도가 익숙하다. 2017, 18, 19, 20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매우 의심스럽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걸 그냥 그 기자를 냅둔 검사장도 이해가 안 가고 이제 와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이라는 위치 그리고 그냥 검사장도 아니고 이미 거의 스타급의 검사장이 최최 측근인 검사장이 굳이 유감이라고 검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3종 세트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쵸? 제일 이해한다고 뭐라고? 이 정도로 하시죠. 뭐가? 아이 그 그만 합시다. 대본도 있고 작가분들이 화내세요. 어젯밤에 열심히 지금 쓰신 대본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자, 알겠습니다. 자자자 자, 진행해 봅시다. 취재가 안 돼 지금 그 부분이. 자 이러다 갑자기 그 이혼 얘기로 넘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혼 소송 얘기예요. 연결을 좀 어렵네요. 자 법대로 해 먼저 청취자 사연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죠. 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있다가 조정기일이 잡히니 갑자기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연기한 이유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서래요. 소송 시작된 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또 연기를 하니 얼마나 또 오래 걸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상대방은 재산 분할 때문에 계속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뇨.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긋지긋한 소송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참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인데 이게 그렇죠.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계속 이 중력 가속도처럼 가중되는 거예요. 이건 죄송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걸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고겠어요 남편분이 네. 피고라면 자신은 최대한 끌고 싶다 재판을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기일 연기 신청이나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해달라라고 또 기일 지정 신청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하게 되면 사유가 맞으면 재판부에서 얘기를 합니까? 지정을 하라고? 해줍니다. 빨리 네. 이 날짜까지 해보세요 네. 하고 준비해라라고 하고 지금 또 보니까 쟁점이 뭐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산 분할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니 뭐 이혼 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재산 분할만 남았다 그러면 조정해서 재산 분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기회를 잡는 게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재판부에 그 얘기 날짜 받아달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뭐라고요? 정신 명칭? 뭐 기일 지정해달라 신청서? 네. 기일 지정 신청을 네. 해라. 그 방법 외에 다른 건 없을까?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질질 끄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은 변호사를 안 쓰시고 이혼 소송 중이신 것 같다는 느낌을 그래요? 받아요. 아니 그래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가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아니 그냥 뭐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쓰시는 게 차라리 신경 안 쓰고 뭐 한 번 더 밀리니 많이 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 계속 법원에 출석하고 이런 것도 당사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법원 출석은 최소화하고 그냥 변호사한테 좀 고통스러운 힘든 부분 한번 이야기 터시고 나서 그다음 좀 한동안 신경 끄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좀 많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네. 그렇지만 이혼 사건이 1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2년, 3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에 얼마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나가는 돈이 있지만 이 재판이 1년, 2년, 3년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월 뭐 몇십만 원으로 변호사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번 조정기일이 잡혔던 게 첫 번째 기일인 것 같아 느낌에 말씀하시는 톤이 근데 이제 1년 됐는데 첫 번째 기일이라고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길다. 그러니까 쳐도. 제가 말한 첫 번째 기일이 실질적인 조정을 하는 첫 번째 기일.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혼 소송으로 했는지 조정을 재산 했는지 재산 조회하고 뭐 이런다가 시간 1년 간 거 아니야? 재산, 네. 재산 조회 그다음에 이제 이혼할 때 뭐 하냐면 가사 조사관에 나가가지고 부부들 상담하는 거 있거든요. 아 있으면 더 길어지죠. 너 왜 안 살라고 그래? 이래서 그럽니다. 당신은 왜 살겠다는 거 이런 거 조사하죠. 그다음에 저 아이들 있으면 양육권 때문에 양육 조사해야 돼요. 그 조사 과정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쟁점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예 첫 번째는 아니고 실질적인 첫 번째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분은 1년이라고 했지만 1년 첫 번째 조정기일 들어와서 저 조정 신청서 내고 받아가지고 답변서 내고 하는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끄는 테크닉들은 수억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괴롭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괴롭다. 네. 그냥 변호사 딱 가서 욕 한번 먹을 생각 바보 될 생각 한 번만 하면 그냥 또 한 달이 끌려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빡
대리인 똑바로 조사합니다. 그게 뭔가요? 네. 이렇게 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전판에 전 잘합니다 그거 변호사 사임을 하고 새 변호사를 쓰게 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시간 걸릴 네. 그런 사건도 구청장 사건 있었죠. 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네. 테크닉 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변호인 좀 저도 그거 가끔 하고 박 변호사 잘하죠. 잘할 것 같아. 네? 안 해야지. 우린 잘해 그런 거. 안 근데 해야지요. 그것도 의뢰인이 원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네. 안에 대해서는 만약 의뢰인이 그걸 의뢰인을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맞다고 하면 변호사 시간을 끊어야죠. 의뢰인을 위해서. 그래도 빨리 끊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판장님 결심해 주시죠. 이렇게 어떻게 의뢰인을 위해서는 끌어야 되는 거니까 수없이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이라는 건요. 일종의 우리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원칙인데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대등의 원칙.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유리한 게 검찰이 무기가 많거든요. 변호사는 아무리 날고기는 변호사도 무기가 작아 검찰에 비해서. 그게 없죠. 그건. 그래서 변호사들 항상 얘기하는 게 무기대등의 원칙 때문에 수사기록 보게 돼 이런 거거든요. 민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재판이어도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간 1년 동안 어쨌든 자이든 반이든 끌다가 지금부터 무기를 보강해가지고 싸우겠다는 하는데 지금 나는 맨몸으로 나가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혼을 우리는 너무 이혼하기 어렵게 돼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결혼은 그래서. 너무 쉽고 그냥 이혼은 너무 어렵고.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혼도 이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소영 최태원 회장님도 이혼을 하는 몇 건지 어렵지만 그것도 몇 년째죠. 이부진 이문재는 얼마나 오래 걸렸으며 참 그러게요. 다 파탄도 있지만 뭐 캘리포니아 주나 미국의 많은 주는 신청만 하면 되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신청만 하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유책주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끌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정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왜 이혼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저도 두 분 입장 비슷한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보면요. 이제 민사 단독 보면 판사님 들으면 화내는데 단독 판사들 나이가 판사. 어리단 말이에요. 보면 민사 가사 단독 가사 단독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 안 한 분도 초중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부부들 와서 막 이혼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못 살겠다는데 젊은 판사가 사세요 마세요. 아까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니 뇌가 이상해. 못 살겠다는데 판사가 뭔데 가서 잘 사세요라고 합니까? 딸 같은 판사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너무 저도. 이혼을 활성화한 것 같지만 원하면 해주는 게 맞다. 다만 법원이 할 건 왜냐면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가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죽어도 못 살겠대. 여자가. 남자가 누는 살고 싶다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근데 판사가 여자분 죽어도 못 살겠죠. 부부의 세계 보세요. 이혼하면 힘들어요. 사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두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판사님이 살을 해. 우리보다 15살 어린 저 결혼 안 한 판사님이 살아라니까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살아줘요? 거는 경제지역법으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이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다만 필요하다. 이런. 아이가 있을 때 양육비 이거 중요하다. 재산분할. 왜냐하면 남자가 경제력 있고 여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이혼하면 재산분할 힘든 경우일 거다. 그 부분만 법원이 열심히 해결을 그쵸. 해주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 살아라 말아라 미국의 거 아니야, 대다수 주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 의견은 아니에요. 제 의견 진짜 아니고 이 뭐 친구 중에 한 명 의견인데 이 자기 봤을 때는 이 혼인율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혼인이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과 이혼이 너무 무거우니까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사람도 한 번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 미국은 혼인도 무겁잖아요. 뭐 계약서 사전 혼인 계약서 다 쓰고 지금 그렇죠. 트럼프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학 졸업하고 비슷한다는 네. 느낌도 들고. 그렇죠. 자 이거 두 번째 일단 읽어는 봅시다. 몇 분 안 남았지만 자 두 번째 의뢰인 상담 사연 좀 들어볼게요. 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장은 한국 사람이고 본사는 외국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지점에 다니고 있고요. 회사 내에 한인 상조회라는 게 있는데 1년 이상 다닌 사람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그냥 돈을 빼갑니다. 외국 지점이 20개나 있는데 그중 한국 직원들한테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왜 내 돈을 줘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확인 사인도 받아갑니다. 사인 안 하면 안 된대요. 작년에 끝까지 사인 못하겠다 버티던 직원이 있었는데 계속 설득 나가다가 결국 퇴사당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 또 대놓고 건의하면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도 못하겠고 노동부에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본사가 외국이라 그게 또 걸리네요. 다른 회사도 다 이러나? 뭐 방법 없을까요?
이 상조회 회사들마다 뭐 있는 경우 꽤 많. 어느 정도 규모 된 회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뭐 이게 사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상 강제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돈을 다 내야. 이건 방법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부당 해고죠. 부당 노동 행위고. 본사 뭐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부당이라 부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만약에 해고되면 부당 노동 행위다. 이거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사인을 어쨌든 본인이 직접 했고 그게 협박이 아니었으면 이거 이제 증명하기가 아 동의했다 여기. 너 동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 동의도 안 했는데 계속 뭐 만 원이라도 다리라도 빼갔으면 그건 이제 무조건 불법이라서 불법이죠.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사인을 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막 그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말 뭐 이거 좀 여러 가지 좀 다퉈 보겠죠. 김세표 선생님 소액 재판이지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잘 몰라서 잘 몰라서 큰 거만 해 한동훈 이런 거만 안테나가 기가 막혀요. 우리 잘 몰라 잘 몰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시카다 곡지케 사람 아니 어차피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 얘기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바로 쉽게 되고 페이지 넘기잖아. 이봐 큰 거 위주로 한다. 참 이상한 캐릭터가 돼가는 것 같아. 잘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잔잔한 자,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사 특공대 3부로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보는 라디오인데 변호사님들 자세들이 불량하는 것 같다고 박지원 변호사님 너무 기대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뒤로 쓰러진 줄 알았어요. 박 변호사는 저에 비하면 진짜 이해 바른 거예요. 저 예전에 저 정치쇼 초대 진행자 때 문자 눕방이라는 얘기 눕방 누워서 방송하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네? 진행자가 불만이었겠죠? 아니요. 근데 그냥 재밌었는데. 아니 그 의자가 이게 탄력성이 좋으니까 틸팅이 잘 되잖아요. SBS 좋은 의자가 괜찮다고 유명합니다. 네, SBS 좋은 회사라고 보여주려고 내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듣기 전에 살짝 운만 띄우고 광고 듣고 와서 제대로 얘기를 해 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 당선 무효 처리되죠. 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원 합의체 요거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전원 합의체까지 가는지만 알려주시고 자세한 얘기는 정무적인 이야기들은 광고 듣고 와서 원래 이제 소부에 배당되거든요. 보통은 민사 뭐 행정 뭐 보통은. 형사 이렇게 근데 이제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많은 게 판례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 들어갑니다.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네,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만 돼요. 우리 네. 고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 시험 한 보기 한 달 전에 나오면 허이구 뭐 이런. 다 바뀌죠 거기. 네, 바뀌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사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진짜 중요한 사건들 있죠. 네. 그런 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소부에서 전혀 합의가 안 될 때 이럴 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광고 듣고 와서 하죠 뭐. 광고 듣고 와서 뭐 정무적인 이야기들 한번 나눠 보죠.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광고 나가는 동안 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 많은 아이템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혼자 떠들었어요. 김태현 변호사. 예. 이거 말이에요. 저 CM 뭐... 나갈 때 하는 얘기들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 방송에서 못하니까 살짝 녹음했다 유튜브 살까요? 같은 데서 딱 뭐 하면 이런 게 잘 되는 건데 자 하라는 거나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자 아까 그 소개했습니다. 그 대법원 전의 합의체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또 국민의 관심도가 지극히 높은 사건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잘 해결이 안 되면 합의체를 올리기도 한다. 간단하게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13명 다 나와야 됩니다. 그중에 네. 3분의 2가 출석되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는데 일단 저는
좀 합의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이재명 판결 기사 판결 뭐 판례 관련해서. 변경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소부의 네 명의 판사인데 대법관인데 이 소부에서 뭐 제가 기억에 노정희 대법관이죠. 노정희 대법관 주심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유사한 사건 춘천시장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법관이 예, 패턴이 똑같아요. 방송에서 선거 방송하면서 이번 이재명 지사 예. 사건하고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안에서 아마 좀 의견이 대립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전원 합의체 올렸는 걸로 생각이 들고 전원 합의체가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18일 오늘부터 뭐 개시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주심이 배정될 수가 있고요. 또 의견들을 또 내고 또 모여서 다시 의견 토론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면 하반기까지는 계속 전원 합의체 계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봅니까? 대로마저 전원 합의체 사건 딱 됐다는 기사를 보고 첫 번째 든 생각 아니 모노형 뭐 보인다고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내년 4월에 경기도지사 재보궐 안 하겠구나. 그랬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뭐 이재명 지사 무죄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굳어져 확률상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재판이 항소심 결과 굳어지니까 확률상은 제일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기도지사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 재보궐 선거죠. 네. 그럼 내년에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재보궐 이미 하는 거고. 네, 그거 정해졌고. 내년에 경기도 부산시장이랑 경기도지사 두 개 광역당시장이 내년에 4월에 재보궐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년 있다 대선 있잖아요. 네. 대선의 승부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면 중요한 선거인 거죠. 흔히 말하는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경남도 걸릴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런데 김경수 지사 아직 항소심도 안 나온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법까지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부산. 제가 항상 주장해봐 대한민국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PK 부산. 그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그 두 개가 딱 붙으면 우리가 외부에서 관전하는 사람 얼마나 재밌어요. 야. 어? 근데 이제 그게 안 한다는 게 하나 아쉽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 아 정치 평론가로서 아쉽다. 아, 그렇죠. 방송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을 해보지도 못하고 재판연구관도 해보지도 못하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지금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 갔대? 왜냐면 이게 법리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뇌물 뭐. 양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얽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법농단이 전업자 갈지 안 갈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거 심플하잖아요. 뭐 그 많습니까 이게 자료가 선명하게 남아 있죠. 네. 방송 출연 심플한데 아주 간단한 그대로 남아 있죠. 이걸 그러니까 아마 외관상 밝히는 이유도 대법관들끼리 저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대법원 사건 중에서 모든 사건들은 대법관 합의 됩니까? 아니 일반 중앙지법 일반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부장과 배석도 세집 합의가 안 돼요. 처음부터 계속 토론하면서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게 합의제의 정신인 거죠. 대법관 사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합의 안 돼가지고 전화합의체로 간다는 거 갈려면 진작까지인지. 그래서 정치적 의미를 뒤에 부여했네요. 얘기하는 거 유튜브 보니까 제가 안 할게요. 정치적 의미를 부여. 근데 선거 사건이 다 그래요. 그 뻔한데 임기 끝날 때까지도 선거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법부 입장에서 제일 그 부담이 적잖아요. 하나만 질문. 선거 사건 네. 아무래도 저보다는 김준석 변호사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정치적으로인데 네. 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간 적 있어요? 저는 기억에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처음일 거예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선거 사건 선거 관련 사법.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 하나가 있긴 해요. 하나가 이게 위헌 재청까지 좀 들어갔거든요. 네. 뭐냐면. 이 상고 이후에 예컨대 양형을 지금 이 양형이 정말 중요해요. 공직선거법상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가 박탈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기서는 90만 원 받냐 100만 원 받냐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예를 들면 선거 비용 보전 30억 토해내야 되고요. 만약 유죄가 돼가 100 이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상고에 좀 다투게 해달라 이 취지 또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그 부분을 좀 봐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전원합의체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버리면 정말 시간이 끌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버리면 완전 써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헌재 가 있죠. 이 그 일단 법 위반 위헌 관련해서 예, 뭐 하나 올렸어요. 양형 말고 그 뭐죠? 이 허위사실 공표죄 관해서 이제 이 벌금 양형이 이제 뭐 이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는 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좀 뭐 문제가 잘못됐다.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 제가 사실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말을 아껴야 되는 아니, 이유가 있는데. 하세요. 제가 지금 D 법무법인에 3월에 입사를 했어요. 네, 구성원 명함도 지금 책상 서랍이 있어요. 네, 근데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12월에 상고 이유서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 제가 있는 D법무법인에서 나갔더라고요. 아~ 법무법인이 한 6, 7개가 있는데 전에 기록을 전혀 못 봤어요. 물론 이제 TV는 그 영상은 다 떠있지만 뭐 옆방에서 대표 변호사님이 하시는 거긴 한데 제가 뭐 얘기하면 또 뭔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낀 얘기로 들릴까봐 좀 조심스럽고 하여튼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긴 맞는데 모든 선거 사건이 상당히 그런 게 많다라는 점이고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이거를 결단 내리기가 뭘 네. 해도 봐주길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 개개별 소부에 있는 재판 대법관들도 뭐랄까 면피랄까요? 다 같이 숙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편하니까 저는 합의로 돌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요새 네.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경찰, 검찰, 법원 다 너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고 보수 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언론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네. 제가 무슨 반드시 뭐 친정권이다 반정권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 경찰, 검찰, 법원 너무 정치를 하고 있다. 난 전 이거 이런 질문 하나 언론의 네.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던져볼게요. 지금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 지금 이 선거사범으로 이 재판받는 초기만 해도 그렇게 썩 전 국민적인 지지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미운털이 상당히 많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호감도가 올라가고 오히려 지지도 전국적인 지지도가 올라갔다. 그 부분도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대법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폄훼하거나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안 할 그러니까 안 할기도 하겠지만 그걸 한다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왜 법원이 그걸 하죠? 왜 예를 들면 그나마 검찰은 뭐 기소 재량이 있으니까 그 재량을 쓰는데 본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아주 선에서 좋게 해석을 해 줍시다. 예? 법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재량 없죠. 기소기잖아. 그러니까. 또 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가 그게 맨날 50%고 5% 이재명 부회장한테 집행유예 주는 게 사실 대법원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왜 그걸 그 몇십억 몇백억이 문제 되는데 4억 3억 땡겨 먹어도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감옥 가는 사람 있는데. 감옥 5년씩 10년씩 가는 거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 있죠. 차라리 법을 법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는 선거 범죄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예컨대 돈을 뿌렸다. 예를 들면 선거의 당락의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에 반하는 그런 걸 했으면 당선 무용을 날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완전 원사이드 게임으로 선거판이 있어가지고 요거 말 한번 생방송에서 이야기 잘못했던 저도 지난주 방송에서 그 피해자랑 가해자 그 통화하고 얘기 헷갈려가지고 그때 제가 정정을 하려다가 반대로 얘기했죠. 예, 잭 PD님이 그냥 넘어가시라고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너 불법 거짓말 얘기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방송 정지 먹으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체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여러 가지 오며 가며 판단할 수밖에 없다. 1심하고 2심을 비교 1심 무죄가 됐습니다. 2심의 이제 판결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시간 관계상 네. 예컨대 이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김영환 후보가 물어봐요.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뒤에 뭔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려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자세히 보면 예, 그러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취지로 봤을 때 이제 1심에서는 이걸 뭐 허위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무죄가 된 건데 2심에서는 요 자체가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기 때문에 허위고 허위 사실이 뒤에 추론해 보면 허위가 맞다고 그렇게 논리를 조금 좀 비약을 해가지고 결론을 유죄로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더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넘어갑니다. 이거 박지웅 네.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한명숙 전 총리 수사도 얘기해보죠. 이 당시에 검찰이 증언 강요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관련된 진정 사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보냈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쑥 패싱이 돼버렸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참 일단은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뭐 사이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은 계속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 법무부가 감찰을 좀 얘기를 했는데 감찰부장, 감찰본부장이죠. 네. 일반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고 한동수죠. 한동수 법관을 하다가 뭐 채용이 됐던 사람이고 어쩌면 검찰 개혁 일환으로서 감찰은 이제 검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공모로 뽑겠다. 근데 거기가 좀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거기에 맡기지 않고 인권 감독관실로 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게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는 이렇게 돼요. 징계 시효도 지났고 뭐 감찰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모의 위증 교사죄라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시효는 넘어갔다는 이유로 인권감독실로 보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인데 네. 법과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총장 이 조치는 이상하죠. 이상하죠. 김태현 변호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편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찰부장 항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감찰부장 밑에 있는 감찰과장 있잖아요. 네. 감찰과장이 항면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대법 법원 저 검찰 규칙대로 하면 인권감독 하는 게 맞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맞다라는 거고. 근데 하여튼 이것도 사실 저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그 감찰과장이라는 사람이 속된 말로 이번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감찰과로. 그것까지 모르죠. 네,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소위 말해서 아이고 우리는 친총장, 친윤석열, 반윤석열이라고 아마 반윤석열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아 이거는 인권 감독하는 게 맞지. 감찰부장 할 사관이 서한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감찰부장이 그러면 당신 징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게 모 언론 보도예요. 물론 그 모 언론 보도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그 감찰 과장한테 취재처 전화를 받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안 받았겠죠.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또 하나 보면 이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거든요. 중앙지검 소환이잖아요. 네. 중앙지검 이성훈 지검장이에요. 이성훈 중앙지검장 윤성훈 총장 그리 차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네.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윤석열 총장에 뭐 덮기 위해서 그리고 속된 말로. 아니 뭐 한명숙 전 총리 저 예전 언제죠 이거? 5년 됐나? 예. 그때랑 뭐 그때 있었던 일이나 윤석열 총장이 뭐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윤석열 총장 굳이 이걸 싸고 돌 이유가 만 싸고 돈다고 하면 싸고 돌 이유가 있나? 예를 들면 진짜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그때 아무 보직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 이걸 검찰의 어떤 명예라든지 네. 크게 상처를 입는 네. 상황이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 만약 이게 이 그 진술자들 네. 최 씨, 김 씨, 이 씨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얘기에 따라서 한 씨인가? 한 씨가 그런 나오더라고. H 씨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고문만 안 했을 뿐이지 연습시켜서 진술을 좀 받아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술을 받는데 우리 그래서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검찰의 명예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감찰로 가느냐 수사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인권부에 가서 조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있는 거 감찰하는 경우가 인권 감독관실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사 권한이나 조사 권한이 좀 세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하나하나 겹겹이 쌓이면 이게 이제 감찰로 갈 수 있냐 아니면 인권감독관실로 갈 거냐는 그 설레가 쌓이는 거거든요. 마치 판례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이리로 보내 저리로 보내. 그럼 앞으로 쭉 이 정부에서는 감찰부장은 계속 비검사 출신으로 잡을 텐데 그걸 엄청 검찰이 사실 되게 격렬하게 저항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쌓이게 되면 결국은 종국에는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의 사람이 오고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좀 좋지 않은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감찰부의 힘이 강해지면 검찰 전체적인 당장에 뭐 윤석열 총장 개개인이 뭐 잘못이 있거나 뭐 치부가 드러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가 피곤해지니까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걸 지키고 싶은 마음에 했다라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뭐 틀렸더라도 그냥 이럴 때는 감찰부에서 뭐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좀 더 외부 인사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 문제를 보여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텐데 네. 굳이 이렇게 매번 인권 뭐 감독관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간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준호 변호사 의견하고 거의 90% 일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제 생각도. 네. 외부에서 법원에서 감찰부장 온 게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굉장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퀴즈. 외부에서 법원 출신의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 온 게 현 정부가 처음일까요? 2010년이에요.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 대단한 일이 항상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검찰을 감찰을 딴 사람이어야지 니들끼리 한 게 맞냐라고 해서 법원 출신의 이모 고등 부장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거지. 뭐 현 정부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이 야 외부의 법원 출신 감찰부장 우리를 감찰하는 우리 조직이 뭐 쭈그러들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생각이 생긴 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분 있잖아요. 네.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채널A와 이거에 대해서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 그럼 얘 수사 그런 게 뭐 아니 아니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 들어가면 언론 예를 들어서 한동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 두 분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수사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저 의뢰인이 저는 안 적죠. 의뢰인이 그 담당 부장이 박지훈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 두고 봐라 박지훈, 너 성공부도 못 받아. 기분 좋아요? 이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리 본인의 개인 의견을 할지라도 SNS 공간에 카타퍼도 말을 쓰는 거 굉장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거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수긍을 못했어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지적 또 하나. 묘하게 일리가 있어 이 말은. 아, 항상 일리가 있죠 제 얘기는. 항상 또 항상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게 문제. 항상 일리인데 항상 묘해. 일리만 있다는 거죠. 자, 진리가 아니라. 또 하나. 아니 뭐 저좀 수사가 모르겠는데 네, 진실 모르겠는데 이제 뭐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막말 믿고 그러는 거예요. 정작 한명숙 전 총리는 조용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한명숙 전 총리 분 명예 회복도 있고 뭐 보상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군, 말씀을 안 하셔서 더군다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변호사분들도 가만히 계세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 언론에 왜 그럴까? 최강욱 의원 빼놓고 최강욱 의원은 근데 이제는 변호사로부터 정치인이니까 좀 입장이 바뀌는 거로 저는 네, 눈에 치고 그때 담당했던 그쵸 담당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근데... 왜냐면 본인들이 유죄 받았던 거 이번에 다시 무죄 받아줘서 변호사로서 훈장 하나 다는 거고 과거에 오명을 벌 수 있는 기회도 가만히 계신다.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그 한명숙 총리 관련 사건을 뭔가 예를 들어 정치권이 사람들이 좋아 진영론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이쪽에 있는 정치인 이쪽에 이제 제보자 이쪽에 언론 이렇게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이걸 몰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네. 그냥 언론에서 새로 제보가 들어와서 터뜨렸고 한명숙 총리 좀 뭐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는 명예회복을 필요로 하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엔 이게 좀 그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재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노리진 않겠다라고 사실 이미 내부적인 컨센서스 그렇죠.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저 두 가지 답변을 좀 할게요. 네네. 한동수 감찰부장이 SNS 글 자꾸 쓴다는 게 뭐 저도 일리는 있다 생각하지만 워낙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답답해서 쓴다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 모릅니다. 네.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네. 못합니다. 추측컨대 답변의 생각은 그렇다. 뭐 어때요? 어때요? 하도 극하이 쓰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는 이 재심 가기에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네, 아, 못 넘어요. 그냥 위증 뭐 됐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기록 같은 게 다 예전에 뭐 비망록 제출됐다고 하지만 네. 재판부 제대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그 비망록대로 했다면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비망록이 어느 정도 진위가 있는지도 판단의 네, 문제니까. 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는 보자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지금 모든 걸 다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비망록 가지고 재판 네 번 했어요. 위증 사건 여섯 번 했어요. 그 여섯 번 있는 판사들이 다 그걸 대충 봤다고 하는 건 좀 너무한 얘긴 거고. 그다음에 하나 좀 궁금한 거 사실 이 감찰부도 지금 채널A 사건하고 저기 저 뭐야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희한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제보자들 그 뭐 또 한 다른 한 돌아가신 분 한 씨 한 씨 네. 그 사람들 지금 뭐 있죠. 구속 아직도 저 광주교도소인가 어디 있는 분도 있고 뭐 횡령 뭐 사기 막 이래요 죄명들이 네, 네, 네. 속된 말로 죄질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채널A 제보했던 그 지모 씨 그것도 만기 출소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기 횡령 이런 걸로 물론. 사기범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법정에서 진술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변호사들도 그런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네. 근데 다 좋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제보했던 한 씨는 똑같은 사기범인데 거기는 진술을 뭐. 믿을 만하고. 좋아요. 이거 그러면 그때 예전에 그러면 검찰이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면 증인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때 와가지고 그 증인 맞다고 증언 맞다고 그 난리를 치더만 지금 와서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검찰이 그때 검찰 지금 검찰 다른 검찰입니까? 아니 검찰이 우리도 얘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았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아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때 그럴 때도 불러가지고 거짓말 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불렀던 거잖아요, 검찰이. 네. 거짓말을 저 SBS니까 친다고 하지 말고 거짓말 한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hit the lie 거짓말을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 자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이런 이제 정치 얘기를 너무 아주 깊게 쑥쑥 들어갔기 때문에 깜짝이야 정치쇼인 줄 알았네요. 저는. 아, 정치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사특공대예요. 밖에서 이제 지친다고 노래 듣자고 하네요. 그래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입니까? 아, 이 옛날 그 헤비메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를 모신 김에
브레이킹 더 로 버블 깨보자 우리가 버블 어겨보자 주다스 프리스트의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합니다. 세 분 하지만 버블 어기지 마시고 준법하는 변호사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가도 돼요. 네.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 들으면서 세 분 모셔드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즐겁게 이야기해봅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4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8일 목요일 4부입니다. 3부 마지막 곡에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그 헤비메탈 그룹, 하드락 그룹의 Breaking the Law라는 노래를 틀었더니 난리가 났네요. 김민형님 대박. 라디오에서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를 듣다니 안원조님 주다스 프리스트 루헬포드인 목소리를 지상파 라디오에서 듣다니요 이거는 일대 사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뭐 전 뭐 여러가지 음악 장르를 다 좋아합니다. 뭐 가요 발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힙합 뭐 재즈 EDM 뭐 헤비메탈 하드락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사특공대 카카오 채널로 현욱 어머님이시죠 곽은혜님께서 잭디 점점점 이러고 말이 없어요. 너무 신경 쓰이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잭디 점점점 뭐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리고 김봉조님께서는 참 단순하지만 1차원적이지만 우리가 다들 궁금했던 질문을 우리 세 분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고 가셨네요. 한 가지 궁금합니다. 요즘 막 묵지마 폭행 이런 게 이슈인데 맞기는 먼저 맞고 먼저 맞은 다음에 더 많이 폭행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특히 남자분들이 아마 어릴 때부터 엄청 이거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때린 건 아니고 누가 이제 먼저 그 선 그 누가 먼저 때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엄청 그 사람을 때리면 법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 요거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우리 세 분 변호사님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철호님께서는 우리의 에요 이 뭐죠? 아요? 에요? 물결물결물결 김유리 리포터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랑 시작합시다. 그래요. 빨리 광고 듣고 시사 특공대의 새로운 특공대원이죠. 김유리 리포터 모셔봅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시사 특공대 에이요 지지 예예 시작해볼까 어머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 봐봐 좀 네, 궁금해 죽겠네 말해봐봐 좀 시사특공대 목요일 4부입니다. 이 시간은 현대사회의 세대 차이 또 세대 갈등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K 왜 K냐 김씨여서 그래요. 김유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공 반갑습니다. 잘한다. 아. 기가 막힌다. 야, 이 무림의 뭐 당남권의 고수 본 그런 느낌이에요. 물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혼자 수련하고 있는 강남권의 곳을 본 그런 특공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또 반응이 좋으니까 타이밍, 리듬, 음색 모든 게 완벽했어. 아우, thank you. Oh, you're welcome.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네. 바로 넘어가 봅니다. 네. 잠깐만요. 뭐가 준비한 게 있어요? 결혼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결혼과 출산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야 어때요 SBS?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네네. 약간 올드하다. 알지. 오케이. 약간 요게 예. 오케이. 회의하면서 네. 너무 우리가 세련되다. 그래서 요 코드 조금 올드한 느낌을 일부러. 내보자. 일부러. 네.
한 2시간 반 정도 회의했어요. 자, 이거 연령층 맞추는. 그래서 어제 약간 그 한 40대 후반 정도에 맞추자 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하네. 예, 약간 어떻게 알았지? 예, 회의 2시간 반 한 느낌 났어요. 정확하게 집어냈어. 네. 그 느낌, 올드한 느낌을. 아주 고맙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 선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결혼 또 출산이죠. 오늘은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다, 굳이 꼭 할 필요 없다, 선택이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아주 뭐 연구 불변한 주제예요. 수십 예. 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늘 핫한 주제죠. 유리 씨도 뭐 지금 결혼을 했지만 10대, 20대, 30대 계속 사실 넘어오면서 생각이 계속 바뀌지 않나요? 계속 바뀌어요, 사실. 진짜 결혼한 다음에도 바뀌죠. 많이 바뀌었죠. 제가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결혼 반지까지 이제 오랜만에 끼고 왔어요. 아, 결혼 반지 어디 친구들하고 클럽 놀러 갔다 안 잃어버렸네요? 예, 있어요. 아직. 그거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끼니까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장롱 속에 있던 거 지금 꺼내가지고 끼고 왔는데 사실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통계적으로 항상 보이니까 계속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우리 쩍대는 결혼은 좀 일찍 한 굉장히 일찍 했어요. 저는 28살에 결혼해서 29살에 아이가 나왔어요. 지금 아이 고등학생이에요. 어머, 진짜요? 아이가 저보다 이만큼 큽니다, 지금. 어머, 어머. 네, 다 일찍 지금 뭐 흔히 이제 그 기혼자들끼리 쓰는 표현으로 숙제를 다 했다. 아, 진짜. 숙제 다 했어요. 부럽네요. 국제 이제 뭐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사회 뭐 과학 다 끝냈어요. 아,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제 나이로 35세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도 같이 늦어지면서 지금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20대 때 출산하는 거하고 네. 30대 중후반에 후반에 출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또 결혼을 주변 친구들 다 하고서 제가 거의 마지막에 했나요? 거의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케 받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갔다 온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온 친구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살고 그들이 이제 좀 생기고 그때까지는 없어가지고 부케 받는 친구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런 또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자, 조사를 좀 해보셨을 텐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을 거고 매년 그쵸? 이제 연말에 그 통계청에서 이런저런 통계를 다 조사하거든요. 네. 2019년 작년 기준으로 좀 봅시다. 초혼 기준이 남자가 33.37세 여자는 30.59세 둘 다 이제 30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전. 전에는 남자가 31.8세 또 여자는 28.9세에 초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평균치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 사이에 많이 늦어졌다. 예, 그런 그렇군요. 결과를 볼 수 있죠. 저도 이 통계 관련해가지고 매년 전 항상 매년 연말에 이제 하는 게 다음에 연초나 하는 게 통계 연감. 야,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수치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항상 보거든요. 보면 경향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서른 서너 살, 여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네. 이게 이제 평균인데 이 나이가 도시 서울로 치면 더 높아져요. 확 높아지죠. 확 높아져요. 제 주변만 치면. 봐도 아예 일찍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하거나 그거 극인 경우도 많고요. 이 대도시 인구 어느 정도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남자는 30대 중후반으로 이미 왔고 네. 여자들도 한 3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유리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마저 늦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은 늦은 나이가 괜찮더라고요. 또 지금은 많더라고요. 저처럼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결혼 혼인에 관련된 이 통계 수치는 저희가 이 정도로 소개해 드렸고 출산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근데 이 결혼도 결혼이지만 출산율은 이게 이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 조금 우려스러운데 한번 네, 아주 중요하죠. 들여다보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정확한 출산율을 좀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92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10년 거의 10년 전 예, 통계를 보면 2009년에는 1.15명. 예,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고 더 안 좋아졌네요. 또 올해 또 상황이 좀 심각했잖아요. 여러 네, 가지로. 네, 코로나19 시작해서 예. 경제적으로도 안 좋았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를 보면 출생아 수가 74,050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그 출생아 수 30만 명의 벽이 올해는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통계청이나 경제학자들이 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0.8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정말 문제거든요. 네, 이게 뭐 사회가 더 이상 지탱되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사회가 네.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숫자죠. 네.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로 오면 더 심각해져요. 제 주변만 봐도 결혼은 일단 했는데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하고 네네.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제 주변만 한정시키자면 출산율이 한 0.2명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네. 아 진짜 없습니다. 아, 없어요. 진짜 예. 없고 자 그래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의 해결 방안 뭐 이런 얘기는 참 그동안 참 많이 했고 어쨌든 확실한 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인식도 바뀌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회가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무조건 결혼하면 아이 낳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젊은 분들도 이제 점점 그런 분들 사라지고 있고 어르신 중에서도 아 그래 너네 선택이지라고 그냥 젊은 사람들 선택에 맡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여러분의 얘기 우리 시사특공대 청취자분들의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럼 들어보죠. 예. 자 결혼과 출산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 아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프리하게 살아도 된다. 말이 좋아 결혼이고 말이 좋아 내 새끼지. 이 결혼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오롯이 내 인생 즐기면 살기에도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샵 1035 고릴라 메시지도 좋고요. 카카오 채널로도 받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미 엄청 와, 올라와 오늘 있습니다. 진짜 늘 핫한 이 주제 덕분에 사연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김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이 선택이냐 필수냐 이따위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라고 남겨줬어요. 여기 제가 드리는 답입니다. 아, 네. 많이 화가 나셨네요.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유리 씨? 네, 4651번님.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인데요. 아들은 장가 가고 딸은 시집 안 가길 기대합니다. 이건 또 뭐야? 요즘에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이분은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가 너무 고생해. 예,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왠지 결혼을 하면 딸이 너무 고생할까 봐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4651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잭티도 한 명 더 추가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저 의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늦둥 뭐 여러 가지 방송 네.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몰라서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어쨌든 네. 그 이 생체 구조상 조금 이제 어렵게 후천적으로 그런 뭐 변경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군요. 자 일단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죠.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 네. 자 양영희님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김현자님 노래 가사가 딱인디라고 하셨고 아모르 파티 그렇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음 사연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네, 김영훈님이 결혼이나 출산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를 위해 강요된 희생이나 양보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거는 우리 그 아주 원사급의 그 청취자세요. 이충용 대원. 늙어 외로워봐야 결혼을 왜 하는지 알지. 라고 남겨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을 보면은 네. 결혼을 안 하시는 50대 미혼 여성분들 중에서 아 진짜 저는 선택을 해서 결혼을 안 하고 비혼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삶은 굉장히 여유롭고 뭐 즐길 거 즐기는데 뭔가 인생의 한 장을 못 넘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래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연세가 네. 있는 분들들은 그런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희님은 네. 결혼 생활 20년. 저는 결혼 강추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더 애틋해지고 좋아요. 노년을 혼자 쓸쓸히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자식도 인생 살면서 자식이 없다면 더 슬플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김세정님은 이런 의견이네요. 결혼 10년 차고요. 그런데 딩크 아이가 없습니다. 네.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다시금 되새깁니다. 라는 또 얘기도 했네요. 네. 그 다음 사연 길게 왔습니다. 네, 9856번님. 저는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에 둘만 낳겠다고 얘기하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아들 하시면서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저 마흔 넘었거든요. 더 화가 나는 건 명절에 친척들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결혼 안 시키겠다고 했더니 나름 젊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촌 형님이 무슨 소리냐며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의무라고 참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죠. 라고 하셨어요.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의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너무너무 싫은 게 잔소리 듣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싫은 게 제가 또 잔소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싫어요. 네. 하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어. 잔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다 빨리 하고 싶었어. 이런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아. 나는 20대에 다 끝내자. 그냥 다 숙제를 해결해 뭐. 버리자. 뭐 이런 그렇죠. 뜻이었나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그래서 집은 언제 사니? 너 그래서 취직은 언제 하니? 뭐 연봉은 얼마니? 그리고 애 낳니? 결혼해야 결혼 왜 안 하니? 난 작정하고 내 이런 잔소리 듣고 있는데 20대 이걸 다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말한 그거를 20대 다 해결했어요. 오. 피나는 노력으로 다 해결했어. 이 모든 걸. 그래서 잔소리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저 고향이 저기 먼저 동해바다 쪽이에요. 경북 울진이라고. 그래서 딱 내려갔지.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 잔소리 들 하나도 없어. 다 대답할 수 있어 물어보면. 네. 네. 저 뭐 취직했습니다. 뭐 집도 있고요. 뭐 아이도 결혼은... 낳고 결혼도 했고. 네. 뭐 아이도 애는... 낳고 다. 잔소리가 잔소리 끝도 없어. 뭔지 알아요? 뭐 왜 빨리 둘째 안 낳냐고. 맞아 맞아. 와. 맞아요 맞아요. 첫째 나오면 둘째 왜 안 낳냐고. 그래서 그날 밤 그 29살의 애 아빠가 누워 생각했습니다. 네. 아 내가 졌다. 이건 그냥 이길 잔소리를 수가 없구나. 내가 20대 이걸 다 해결했는데도 잔소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아, 이 정도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네. 박현주님께서 상당히 과격한 얘기했네요. 일단 결혼은 갔다 오더라도 한 번은 해볼 만해요. 한 번은 해볼 만한가요? 괜찮나요? 다시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한번 해봐라 라고 네. 다음 거 제가 읽을게요. 05312님 37살이고요. 딸 둘 가진 아빠입니다. 너무 아. 행복합니다. 출산은 꼭 필수죠. 근데 결혼은 딸들아 하지마 하지마. 느낌표가 100개예요 지금 이분은. 이거 아내분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5312님이에요 자 핸드폰 뒷자리 내 자리 5312님 아, 네. 네. 그리고 6027번님 저는 44세 결혼해서 현재 집사람이 셋째 임신 중입니다. 70까지 일해야 하는데 야, 잠깐만 이 44살의 애를 셋째를 낳으면 44세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 셋째 임신 중이면 지금 한 40대 후반일 텐데. 그렇죠. 잠깐 소름 끼쳤어요. 80까지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드려야 돼요. 진짜 출산율을 높여주시는 이분한테는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문원아님 댓글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젊을 땐 좋지만 늙을수록 후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애들 크면 졸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들 오늘 왜 이렇게 결혼 생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결혼도 그... 출산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말리고 싶진 않지만 라고 하셨어요. 아, 요즘에서 우리 그 제작진들이 또 아무르 파티 합창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좋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SBS 에코가 좋은데요? 좋지. 아, 너무 좋다 좋다 에코. 그 이제 리버브라고 불리는 장비를 네. 저게 그 덴마크제예요. 아~ 리버브 장비만 1억 2천 짜리예요. 아, MBC에도 긴급하게 헬기로 갖고 왔어요. 핀란드에서. 아, 제가 좋은데요? 덴마크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막 북유럽에서 어쨌든 예, 어이구 좋네요. 잠깐 그 저희 그 제작진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주문 만든 것도 아니지. 주문. 네. 저와 이 결혼과 출산을 종용하는 아버지와 독신을 주장하는 딸의 즉흥 연기를 한번 이제 부탁했는데 아빠와 딸은 아무리 제가 노안이고 김유리 리포터가 동안이어도 이건 너무 이 자존감의 문제다. 그래서 친정 오빠 아, 정도. 오빠로. 아, 우리 김유리라는 동생은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설정하고요. 예. 유리야. 아,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내 오빠로서 걱정돼서 그래. 너 지금 괜찮을 것 같지? 이미 괜찮지 않아, 오빠 보기에는. 오빠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 오빠가 뭐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다고 지금 나보고 결혼하라 말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오빠 그 캐릭터야, 친 그거야. 사실 엄청하지만 항상 너 여동생, 하나뿐인 여동생을 키웠는데 아니, 내가 내 소리... 주변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행복한 사람 본 사람이 없어. 오빠 행복하잖아, 오빠를 봐.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 왜? 얼마 전까지... 올케어님 바람났다고 나보고 그렇게 힘들다고 괜찮아? 지금 행복한 거야? 이게? 어? 내 주변에 진짜 결혼해가지고 어? 애 낳고 진짜 나 언니 사랑해. 아직도 언니 사랑해.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그냥 난리하더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건 뭐 갑자기 우와. 갑자기 가쁜 상관극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괜찮았어요? 아니 연기하면서 한석규와 시문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전 김희애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맘껏 즐겨.
자, 아, 이 와중에 댓글들이 쏟아져 예?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거 약간 굉장히 의식의 흐름 따라가는 방송 느낌인데 어쨌든 네. 좀 댓글 좀 읽어주시죠. 이호정님이 아이는 좋으나 남편이 싫을 땐 이거 결혼이 좋은 건가요? 싫은 건가요? 이런 또 사연 주셨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까지 싫어지면 답이 나오죠. 근데 아이는 싫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어려서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몇 살인데 애가? 지금 5살, 3살이거든요. 5살, 3살 때는 절대 안 싫죠. 애가 거기서 한 10살 더 먹어서 아. 김유리 리포터가 이제 그만큼 또 더 나이를 먹고 애가 아. 이제 뭐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문도 잠궈놓고 어. 얘기도 안 하고 어서운해 말만 들어도 핸드폰에 악마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 발견되고 이러면 남의 얘기인 것 같죠. 노노노. 네. 그렇죠. 하지만 아.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겪고 있어요. 네, 1121번님. 33살에 8세, 5세 딸둘 아빠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미혼 남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여자다 싶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때를 넘기시면 돼요. 이게 요즘 엄청 도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말이야. 바로 이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때를 잘 넘겨야 돼. 정말 위험할 때야. 막 이러면서. 자, 우리 카카오 네. 채널로 미리 도착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요건 남자 거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데이비드 경민님이에요. 전 30대입니다. 얼마 전 그 개그맨 박미선 씨가 TV에 나서 말씀하시기를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수보다는 결혼은 선택이다. 아, 그런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원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촉촉한 의견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희가 보습 크림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랑 딱 맞는 선물이네요. 예. 그리고 오미경님도 카카오톡 채널로 미리 주신 또 의견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오미경님 당연 선택이죠. 저는 50입니다. 딸만 둘입니다. 남친도 다 있고요. 아직 어리지만 25, 23이면 적은 건 아니죠. 결혼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싫어해요. 나와서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낳냐고. 큰딸 세대는 거의 그런 듯해요.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되죠. 결혼과 출산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분명 능력이 돼도 즐기는 요즘 세대는 선택이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존중합니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낭하게 읽어주시면서 네. 시사 특공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뭐 결혼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미루신 분도 사실 많으시고요. 출산 앞둔 분들은 정말 더 조심스러우실 텐데 결혼 앞둔 분들 사랑 변치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네. 또 출산 앞둔 우리 임산부들도 모두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고맙습니다. 예, 기원합니다.